나 술래잡기 하기 싫어졌어. 안 할래. 그래도 네가 술래가 됐으니까 한 번은 해야지. 하기 싫다니까? 다른 거 해. 그럼 무진이 술래하기 싫으면 그냥 내가 술래할까? 진짜? 그럼 나도 할래. 야, 그런 게 어딨어?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술래해야지. 뭐? 건우가 술래한다고 하잖아. 그럼 오빠, 내가 술래할까? 나 술래 잘하는데. 나윤서! 엄마, 언니! 너 말도 없이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.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, 엄마가? 너 때문에 진짜 못 살아, 내가. 이쪽으로. 윤서, 앞으로 한 번만 더 말 없이 놀러 가면 엄마 진짜 혼낸다. 알았어, 엄마. 아, 참, 현서. 아까 저 채림이 발레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? 맞다, 발레 학원. 찬이랑 약속했는데. 누구니? 어떻게 왔어? 저 채린이 친구인데요. 채린이 갔어요? 아, 채린이가 기다리던 친구구나. 채린이 친구 온다고 한참 기다리다가 채린이 엄마가 바이올린 수업 늦는다 그래서 갔는데. 그래요? 어떡해. 채린이 화났겠다. 어제 있잖아. 됐어? 약속 안 시키는 애랑 말하기 싫어? 아니, 그게 사실은... 말하기 싫다니까? 어떡해. 채린이 진짜 화 많이 났나 봐. 미안해. 이거 내가 아끼는 목걸이 지갑인데 너 줄게. 됐거든? 나 집에 지금 많아. 그래도 가져. 미안해서 주는 거야. 자. 왜 그래? 필요 없다니까. 어떡해. 헤라야, 너 나랑 짝 좀 바꿔줘. 짝을? 왜? 그냥 약속 안 시키는 애랑 짝하기 싫어서. 현서가 약속 안 지켰어? 응, 그래서 바이올린 수업 때놓고 엄마 톤도 났어. 진짜? 속상했겠다. 알았어, 자리 바꿔줄게. 나리야, 내가 스티커북 가져왔는데 볼래? 헤라, 너도 와서 봐. 하나씩 줄게. 응. 우와, 저번에 그 스티커북이네? 진짜 하나씩 줄 거야? 그럼, 너희는 내 친구들이잖아. 어제 우리 언니 막 울었다? 왜? 언니 발레 학원을 가기로 했는데 나 때문에 못 갔거든. 너 때문에? 네가 왜? 화장실에서 윤서 만났어. 윤서 없어져서 찾느라고 발레학원 못 온 거라며. 어, 윤서 찾고 나서 갔는데 네가 없었어.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. 아니야,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뭐. 나도 미안해.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화만 내서.
그거 줘. 나 주려고 했던 거 맞지? 근데 망가져 버렸어. 괜찮아, 상관없어. 네가 준 거니까 앞으로 내 보물 1호로 간직할게. 진짜? 헤라야, 다시 짝 바꿔줘서 고마워. 아니야, 너희 둘이 원래 짝이었잖아. 둘이 화해해서 다행이다. 그치? 체린아, 너랑 다시 짝 돼서 진짜 좋아. 나도 좋아. 다신 짝 안 바꿀게. 근데 나 진짜 너 발라학원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속상해. 그럼 발라학원은 아니지만 내일 단지안의 문화센터에서 바이올린 발표했는데 거기 올래? 내일 바이올린 발표회? 응, 우리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문화센터 알지? 알아,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여. 이번에는 꼭 갈게, 채린아. 정말? 정말 올 거야? 응, 꼭 갈게. 자, 약속. 도장, 사인, 복사. 내는 설레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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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개 설레. 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기 싫어. 다른 거 해. 뭐야, 무진이 너 술래 대수 안 하려 그러는 거지? 아니야, 나 원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싫어해. 그냥 술래잡기 할래. 저번에도 술래 되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. 왜 그러냐? 뭐 내 마음이지. 어쨌든 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 할 거야. 무진아, 아저씨가 옆에서 봤는데 무진이가 잘못한 것 같은데. 뭐가요? 난 술래 싫단 말이에요. 그래도 진 사람이 술래하기로 한 건 놀이에서의 규칙이고 약속이잖아. 약속을 안 지키면 친구들하고 놀 수가 없지. 알았어. 내가 술 내면 되잖아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진이는 친구랑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나 봐. 그치, 체리나? 맞아. 세상에, 아니 웬 아이스크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왔어? 몸에도 안 좋은 걸. 원고료 나왔잖아. 그리고 우리 현서랑 윤서가 아이스크림 얼마나 좋아하는데, 그치? 응. 참, 엄마, 나 내일 체린이 바이올린 발표회 가면 안 돼? 체린이 아파트 안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한대. 체린 진짜 바쁘다. 바이올린에, 발레에. 가도 되지? 나 차린이랑 약속했단 말이야. 이번엔 꼭 지켜야 돼. 알았어. 토요일이니까 엄마가 데려다 줄게. 고마워, 엄마. 뭐야, 너 또 먹으려고? 그만 먹어. 그러다 배탈 나. 이거는 맞고 그만 먹을게. 너무 맛있어서 그래. 어머, 배탈 나겠다. 참나.